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주자가 자맹 나흘 만인 지난 20일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개 행보는 지난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후 처음입니다. 윤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소송 등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권이 무력의 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라는 것이라며 본회의의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 등으로 법적 대응과 범국민 연대의 정치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비교하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는데 이 현상은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비리수사가 사라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의 재갈에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고 칭하며 이 언론재갈법도 똑같다. 권력 비리를 들춰내 언론사가 징벌적인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